하셨어요. 견 자제분이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. 뭘 드시고 계신 거예요, 형? 견 자제분께서? 꽈배기? 와, 꽈배기도 좋아하는구나. 네,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애견 500만 시대입니다.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 우리 견 자제분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. 우리 앞으로 우리 연, 견, 우리 가수님이시죠? 우리 신나 가수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, 네, 저 품바 요런 공연 처음 가봤어요. 늘 토끼타 공연만 해왔지 우리 군포에서 오래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예,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봤는데요. 네,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수 신나의 네, 메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나 고마운 사람, 너무나 따뜻한 사람, 한 번도 잊혀본 적 없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.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, 나는 행복한 사람. 그대는 나만의 사람. 그대는 나만의 행복.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생명 다
제가 하는 아니고 우리 아동분단을 뭘 먹고 살아? 예. 그래요? 아, 진짜요? 진짜요? 아, 제 우리 아버, 우리 아름이, 우리 보람이, 우리 훈다님이 제 노래 청풍화를 많이 불러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예. 그러면 제 노래 청풍화, 우리 여기 지금 이 품바 여기 속에서 많이 불려지는 제 노래 한번 더 들어봐 주실래요?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청풍화 리믹스 있나요? 네, 그 USB 제가 준 거에도 있을 거예요. 없어요? 네, 그러면 거기 오리지널로 갈게요. 그러면 제가 실방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. 가수 신나TV 지금 아보TV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는 그 청풍화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는데